세상을 살다 보면 가끔 이상하리만큼 돈, 운이 좋은 사람을 보게 된다. 나와 비슷하게 노력하는 것 같은데 손대는 것마다 대박이 터지고 마치 신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사실 이 사람들은 일반 사람과는 다른 한 가지 비밀을 가지고 있다. 바로 자신이 갖고 있었던 신념체계를 완전히 바꿔버린 것이다. 우리는 살다 보면 무심결에 돈에 대해 부정적인 신념을 갖게 된다. 예전에 부모님이 돈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는 것을 보거나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돈이 없다고 말끝마다 투정을 부리는 것.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뇌를 돈이 따라오지 않는 뇌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평생 돈 운이 좋아지는 사주의 기적의 저자 황수연은 이렇게 말한다. 누구나 부자로 살고 싶어 하지만 부자처럼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당연히 먼저 부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부에 대해 부정적인 말만 하며 부정적인 생각으로 머리를 가득 채웁니다. 부자로 살아가고 싶다면 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부와 가난에 대해서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릅니다. 부에 대한 가치관이 제대로 확립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막상 깊게 질문을 해보면 앞뒤가 안 맞는 대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당신의 부에 대한 생각을 깊게 파악할 수 있도록 당신이 돈에 대해 갖고 있는 가치관을 알아볼 수 있는 3단계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돈에 대한 가치관이 무엇인지 스스로 이해할 수 있죠. 먼저 첫 번째 단계는 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3가지를 적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생각들이죠. 돈 벌기는 힘들다. 부자들은 거만하다. 돈이 너무 많으면 신경 쓸 게 많아 피곤해진다. 두 번째 단계는 돈에 대한 긍정적인 3가지를 적는 것입니다. 여유 있게 살 수 있다. 안정적이다. 좋은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당신의 평소 생각을 적어보세요. 마지막 단계는 방금 적었던 생각들에 대해 다음 질문을 통해 원인을 찾는 것입니다. 당신의 그 생각은 어디에서 왔는가?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위해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살고 싶은가? 예를 들어 부자들은 거만하다. 이 생각에 대한 정리를 보여드린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의 그 생각은 어디에서 왔는가? 방송이나 기사에 등장하는 거만한 부자, 돈 좀 있다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친척 모습.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진솔하고 겸손한 태도. 그것을 위해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타인에 대해 섣부른 판단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살고 싶은가? 진솔하고 겸손하게 살겠다. 이렇게 당신이 부에 대해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직접 고민하며 적어본다면 지금까지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입력되어 있었던 돈에 대한 신념들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인지할 수 있습니다. 내 삶에서 돈이 따라오지 않게 만들었던 부정적인 생각들을 지우세요. 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없애고 긍정적인 생각만 두는 것이 당신이 부자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첫 번째 준비 작업입니다. 우리의 뇌는 당신의 생각에 따라 그에 알맞은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당신의 뇌에 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만히 두지 마세요. 돈이 따라오는 사람이 되려면 생각부터 바뀌어야 합니다.